자, 캠트로스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대세는 역시 그린 에너지죠. 아, 클린 에너지의 인프라와 관련된 대안주로 한 분은 원익 P&E를 가지고 오셨고요. 한 분은 상하 프론테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캠트로스의 대안주 원익 P&E와 상하 프론테크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원익 P&E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주말 사이에 아이오닉 5 구매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뭐가 가장 불편하느냐라고 했더니 단연 꼽히는 게 충전 인프라입니다. 네,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앞으로 드라이브를 더 걸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원익 P&E입니다. 특히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쪽이 매출이 한 거의 다를 차지하지만 자회사 P&E 시스템즈의 지분을 한 60%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를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작년에 매출의 80% 정도가 급속 충전기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매출을 17% 정도 보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어떤 충전기 관련된 쪽에서 수출에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앞으로 펼쳐질 또 어떤 해외에서 여러 가지 역량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그넷 EV 이 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SK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이제 P&E 솔루션에서 이제 원익이 인수하면서 나왔던 이 변화를 봤을 때는 국내에 그래도 상장사 중엔 유일하게 어떤 급속 충전과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투자를 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이 후공정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또 실적이 빠르게 들어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 충전기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컨택트 쪽에 좀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떤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좀 완화돼야 나올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과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눈길이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 P&E를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 휴가 기간 동안 아이오닉 5를 엄청 운전하고 다녔는데 좋은가요? 차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현대차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충전이 가장 힘든 거다. 네. 그거는 확연하게 공감이 되는데 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익 P&E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관심이 가네요. 이러면서 사시겠네요 오늘? 네? 오늘 사시겠네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네네. 자 일단 원익 P&E를 김민수 대표님이 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러면 김병수 PB님은 원익 P&E는 어떻게 보세요? 원익 P&E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마찬가지 2차 전지 쪽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저번 주에 많이 보셨다시피 SDI 관련 주면은 일단 한번 간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정도로 삼성 SDI 쪽 막 뭐 납품을 한다라는 이런 중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원익 P&E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명수 PB님도 원익 P&E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잘 한번 움직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김병수 PB님의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김병수 PB님은 상하 프론테크를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네,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가지고 왔는데요. 상하 프론테크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도 하면서 이번에 수소차 쪽 관련으로 좀 각광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서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로 성장이 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EPTP라고 해서 멤브레인 소재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각광받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EU에서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뭐 각 주요 도시마다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라는 것이 이제 2030년 또는 2050년까지의 EU 탄소 배출 억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 EU의 수소차 시장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수소 연료 전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브레인 EPTF를 불소수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불소수지 같은 경우에는 약 50년 동안 상하 프론테크가 준비했던 주력 사업으로 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하프로테크가 이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게 6년 전입니다. 그 6년 동안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 즉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유일하게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멤브레인 이쪽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 국산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필터로 수소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덕분에 이제 수소 경제를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이랑 굉장히 잘 맞물려 있는데요. 이런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상하프론테크에 있어서도 이런 국내 경쟁사 마땅한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수소 쪽 관련돼서는 상하프로테크를 먼저 한번 보시면서 정책적 수혜가 어떻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네. 올해부터 이제 수소차 관련 사업 부문이 다른 이제 2차 전지였다든지 다른 전자기기 외에도 분명히 매출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상하프로테크를 아마 수소차 또는 친환경 관련 기업에서 관심 종목만 넣어두시고 투자를 이어가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명수 PB님은 수소 쪽의 충전 인프라와 이 멤브레인 기술을 갖고 있는 상하프론테크를 살펴보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상하프론테크는 멤브레인이죠. 이게 다로 보여지는데 한번 매매를 했었습니다. 올라갈 때 예, 같이 따라가서 괜찮다 싶어서 했었다가 시세가 그를 또 확장되지 못하고 주르륵 다 좀 흘러내렸네. 네,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본전을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아쉬워서 별로 큰 점수를 못 드릴까 하다가 네. 그래도 이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는데 내년이 실적이 빠르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장 흔들림과 함께 조금 더 흔들리게 되면 또 다시 찬스가 되지 않을까 안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데 일단 또 주가 탄력들은 약간 아직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상하프론테크가 좀 가격이 쭉 올라왔다가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지금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올 때 좀 찬스로 봐야 되나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도 62,900원까지 오른 적이 있고 그쵸. 바로 지난주에 벌써 62,000원대까지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4,200원으로 금요일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대략 요 정도 가격, 54,000원대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이때 매수해서 방망이 짧게 말씀을 드려서 전고점 61,500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면은 그때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아마 올해 요 하반기 시작될 때, 3분기 시작될 때 투자 전략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명수 PB님은 단기적으로 63,000원을 뚫질 못하네요. 일단은 상하프론테크가 그러니까 짧게 단기적으로 61,500원 정도까지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원익 P&E도 가격 전략 주셔야죠. 네. 일단 지금 가격은 거의 눌림목 마무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23,500원 전후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신고가를 더 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목표가는 27,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1,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익 P&E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급등했던 캠트로스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린 에너지 인프라와 연관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원익 P&E 그리고 상하프론테크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